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기본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본 호흡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이제 호흡의 이해 때 배웠던 게 다가 아니냐? 자,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소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호흡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호흡은 빠르게 마십니다. 우리가 호흡에 이해서 배웠던 것처럼 마시는데 소리에다 적용시키기 위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호흡인데요. 아, 이런 호흡이 아니라 아주 살짝 성대를 건드려주기 위한 이렇게 건드려주기 위한 그런 호흡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진짜 성대에다가 소리를 건드려주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호흡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시는 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뭐 가슴으로 마시든 복식으로 마시든 흉복식으로 마시든 무조건 빠르게 마셔주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아직은 노래가 아니니까 나중에 노래 때 노래를 위한 호흡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발성을 위한 호흡에서는 일단 빨리 마시고 더러 마신 그 위치에서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들이마신 위치에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바르게 호흡을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올바르게 호흡하는 법.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차피 호흡을 합니다. 이거는 뭐 호흡의 이해편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정확하게 근데 노래하는 호흡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흔히 우리말로 야 우리는 털었죠. 호흡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노래에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올바른 호흡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 건데 그 전에 그 호흡에 대한 의미가 뭔지, 호흡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소리가 먼저냐, 발성이 먼저 나오는 거냐, 호흡이 먼저 나오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것이 우위가 없습니다. 호흡을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발성을 먼저 내도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걸 먼저 하든 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확한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확하게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뭐냐면 빠르게 마시고 느리게 뱉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노래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셔야 되는데 이 마시는 속도가 하! 이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실 땐 빠르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있는 이 호흡이 느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호흡은 빠르게 마시고 내보내는 건 천천히 내보내는 법.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실 땐 빠르게. 근데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호흡 마시는 것도 공부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딜 막으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마실 땐 빠르게 놀란 것처럼. 그래서 제 옆에 이제 보시면은 옆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잘못된 거. 이렇게 막 떨려갖고 올라가는 건 틀린 거고요. 제대로 된 거는 몸이 빠르게 팽창하고, 자, 이제 내보낼 때 느리게 내보내는 첫 번째 방법, 어디 한번 하중을 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 결국엔 이렇게 모여진 입 모양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목구멍이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내는데 하... 이런 호흡이 다 날아가는데 하... 목구멍을 좁게 내주면 당연히 호흡이 천천히 나가게 되고 이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게 뭐냐? 압력입니다. 목구멍이 좁아졌으니까.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이 압력에 대한, 호흡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좋은 기구 중에 하나가 뭐냐?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피스톤을 다 밀어주는데 여기다 바늘을 꼽지 않고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공기가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하... 이렇게. 근데 주사기로 해서 좁은 틈을 만들어주면 하...
얼마든지 길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연습하느냐.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만 먼저 연습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보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남자 선생님 나오세요. 자, 빠르게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도 내보내고, 또는 입을 모아서, 자, 이때 팁 중에 하나. 정면을 보시고요. 쭉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주신 겁니다. 호흡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고했어요. 여자 선생님. 자, 해볼게요. 빠르게 마시고 천천히. 자,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시고 잠깐 텀을 주고 이제 내보냈잖아요. 원래라면 어떻게 되냐면, 마시자마자 바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해야 더 올바른 겁니다. 왜냐면 노래하고 나서 노래할 때 숨을 마셨다가 기다렸다가 노래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올바른 호흡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나는 여기다 압력 연습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저도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뭐 울트라 브리드라든지 아니면 파워 브리드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예, 다 갖다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주먹 하나만 돼요. 주먹을 딱 대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몸 안에 압력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이 압력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여러분이 노래하기 위한 그 호흡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요. 어차피 압력 공부는 우리가 또 할 거니까 그 시간에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 마실 때 웬만하면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런 소리 안 나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장유진이었습니다.